그러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 집에 있는 프라이팬 영상을 좀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우 스탠팬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보고 싶어요. 혹은 꺼내서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위슬러 스탠팬 너무 잘 부탁고 버렸어요라는 이런 안타까운 리플까지 있었습니다. 예, 위슬러죠. 예, 휘슬러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 20년 써도 괜찮은 프라이팬, 좋은 프라이팬인데 아 진짜 좀 너무 아까워요. 예, 제가 뭐 미국에서 괜찮은 브랜드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네, 뭐 한국에도 많이 쓰신 거 올클레드, 뭐 휘슬러, 예, 이런 같은 게 괜찮다고 하는 게 재료를 아끼지 않고 잘 써요. 예, 그래서 스탠 프라이팬 중에서도 괜찮은 프라이팬인데 한국제가 워낙 좋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아끼고 있는 또 국산 브랜드, 예, 브랜드 이름이 뭐였더라? 스플라이트, 이게 지금 뭐라고 적혀 있죠? 예, 한일 스테인레스, 예, 메린코리아 적혀 있어요. 한일 스테인레스. 밑바닥 더럽죠? 예, 근데 요리한테 밑바닥 상관없어요. 솔직히 가끔가다 닦아주는데 밑바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음식하는데 여기 깨끗해야지. 뭐 솔직히 이것만 깨끗하면 되죠. 예, 스탠팬에다 볶음밥 할 때 밥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밥을 미리 기름에다 버물려라 뭐 어쩌는데 볶음밥 한번 해먹자고 무슨 밥을 기름에다 버무리고 뭐 그런 수고까지 하고 그거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그렇게 해서 짜증나서 먹겠습니까? 그냥 코팅팬에다가 볶음밥 해먹고 말지. 예, 그래서 오늘 볶음밥은 재료가 간단해요. 예, 밥, 냉동밥, 계란, 파 딱 이거만 집어넣을 거예요. 다른 거 안 집어넣을 거예요. 예. 사실 그 파루만 볶음밥 하는 게 고수예요. 예. 진짜 재료가 이렇게밖에 안 들었는데 볶음밥이 맛있다. 그럼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전 제가 만드는 볶음밥이 중국집 볶음밥 빼놓고는 그거 어느 식당보다 맛있다고 자부를 해요. 왜 자부를 하냐? 중국집 프라이팬은 이길 수가 없어. 진짜 그 센 화력에서 볶음밥이 팍팍팍팍 튀기는 거. 예. 원래 볶음밥에서 그 팥자가 들어가 있는 말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느낌 똑같은 거예요. 팍팍팍팍 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카오팟 그러면 이제 태국말 볶음밥이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센 불에 타다닥 해야 되는데 중국집 활용은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만 집에서 저 스탠팬으로 하면 코팅팬보다는 훨씬 볶음밥이 맛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볶음밥을 프라이팬 만들면서 미리 사전에 뭐 밥 같은 거 뭐 기름에 비비고 뭐 물기를 빼고 이래야지 스탠팬에 안 붙는다. 예,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스탠팬 제대로 쓰시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탠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해보시고 진짜 스탠팬으로 한번 요리하고 성공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요리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탠팬의 고수가 되는 거죠.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듯이 예, 프라이팬을 먼저 불을 켜놓고 올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불이 보이죠? 이게 제일 센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게 되죠? 이게 중불이죠? 예, 이 정도면 어떻게 되죠? 약불이죠? 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불빛이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중불, 약불. 자, 오늘 스탠팬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젓가락으로 하면서. 자, 센 불로 1분 만에 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1분 만에 하는 거하고 중불로 갖고 3불 갖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자, 1분 갖고 하면 불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죠. 예, 여기만 예를 들어서 300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300도가 되고 여기는 뭐 150도, 200도, 여기는 뭐 15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만 뜨거워요. 이렇게만. 자, 이럴 때 음식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음식을 집어넣는다고 안 붙을까요? 예, 여기가 차갑기 때문에 여기가 뜨거우면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열은 빠져나가고 이 대류현상이라는 게 있죠. 조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올려도 이게 금방 식어요. 이 부분이 금방 식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열을 품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300도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프라이팬을 전반적으로. 예, 기름은 보통 한 150도에서부터 200도 사이에서 튀겨져요. 예, 150도부터 200도 사이에 튀겨지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면 요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섭씨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섭씨로 얘기해 드릴게요. 섭씨로 150도에서부터 200도 사이인데 이게 여기도 200도, 여기도 200도, 여기도 200도, 여기도 200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불에 좀 몇 번 달구는 게 좋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강불에 뭐 한 1, 2분 데핀 다음에 불을 끄고 1분간 기다려라. 예, 그러면 이제 온도가 퍼지겠죠. 예,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데로 열이 가니까. 예,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리 준비할 거니까 보통 이제 요 중불 정도에 놓고 이 정도 놓고 불, 예,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네요. 예, 중불 이 정도면 약불. 예, 그죠? 예, 이거는 강불. 그다음에 이 정도면 중불. 예. 중불에 놓고 넉넉하게 요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안 달라붙어요. 저 코팅팬은
불이 났잖아요. 이건 열 전도율이 빠르다고 했죠. 네. 여기가 담은 순식간에 여기도 다 똑같은 온도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200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코팅팬은 그냥 센 불 놓고 해야 돼요. 다 200도가 돼버린데 코팅팬 문제가 뭐냐? 예, 이게 얇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그냥 식은 거예요. 자, 스테인리스 팬도 좋은 걸 써야지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얇잖아요. 예, 그러면 온도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이것도 삼겹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요즘은 스테인리스도 안에다가 알루미늄 주갖고 열 전도율을 좀 빨리 올린 이런 스테인리스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바깥에는 녹이 안 쓰는 거, 안에는 열 전도율이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삼겹, 오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불을 올려놓고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밥이 있거든요. 예, 금방 한 밥이 있으면 약간 식혀주면 좋은데 예, 밥은 뜨거운 밥이 좋다, 차가운 밥이 좋다 논란이 많아요, 볶음밥에. 예, 근데 저는 그냥 얼음밥은 안 되지만 그냥 상온에 있는 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웨이브에 이거 따뜻한 밥 만들려면 1분 45초를 돌리는데 우리 집 마이크로웨이브 기준으로 예, 오늘은 이거 1분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넣어서 1분 돌리는 동안 팔을 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에 1분 돌렸고요. 아, 이 팔을 갖다가 이 얼린 팔을 갖다가 꺼내는데 얼린 팥 꺼내놓으면 아 이게 안 좋아, 흐물흐물. 아, 녹이면 흐물흐물, 얼리면 자르기 힘들고. 예, 근데 파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아이고 이게 파는 냉동에다가 해놓으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자주 안 먹으니까 냉동에다가 안 하잖아요. 근데 파는 이러면 물 많이 생기고 영 겨울래 이거. 키우는 거 중에서 하나 예 같이 잘랐거든요. 이거 한번 잘라볼까? 아이. 아유, 이거는 너무 좋아. 이거 오늘 키워 먹은 파를 갖다가 오늘 먹어보네. 예, 조금 먹어보네요. 예. 마이크로웨이브 벌써 다 됐대요. 이렇게 하면 벌써 1분 지난 거예요. 예, 불 지핀 지 그러면 이제 한 1분 30초 됐겠죠? 예. 자, 밥을 꺼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할게요. 예. 파 준비됐고, 예, 아직 시간 있어요. 예. 계란은 볶음밥 하나에 딱 하나 있으면 돼. 하나 있으면 되는데, 제가 오늘 두 개를 한 이유가 계란탕도 만들어 먹으려고. 요 계란컵 있잖아요, 요거. 예. 아이, 요거 올가닉 계란은 요거 여기 안 좋아. 올가닉 계란은 너무 두꺼워. 그래서 올가닉 계란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요리해 먹긴 불편해. 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뭐 저어주면 돼요. 예. 조금 간 필요하죠? 예. 소금 조금만 집어넣을게요. 예. 그래야지 계란도 간이 돼서 맛있을 수가 있죠. 예. 자, 요걸 뭐 다 쓰진 않을까요? 다 쓰지 않고 오늘 굴소스, 예, 굴소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이금기 거 요 브랜드가 있어요. 예, 진짜 케이스 촌스럽죠. 예, 그리고 요 브랜드가 있어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판다 그려지는 거. 근데 저는 한국 마켓이나 미국 마켓 가니까 맨날 요것만 사왔어. 근데 몰랐는데 이게 오리지널이래.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얘는 3불이고 얘는 5불이야. 똑같은 사이즈. 근데 이 5불짜리는 굴이 40%가 포함됐고 얘는 10%밖에 포함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마켓 가시면 무조건 요거 사세요. 예, 요거 보이면 무조건 요거 사세요. 이게 훨씬 맛있어. 5불 단에도 아깝지 않아. 우리가 2불 때문에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요거 3불, 5불. 게다가 요리할 때 이거 한 통 쓰나? 요거 쓰면 진짜 몇 달이고 쓸 수 있는데. 자, 이 브랜드 쓰세요. 이금기, 이 촌스럽게 생긴 엄마가 이 홍합인가 굴인가 엄청나게 잘라내고 아들 갖다가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죠. 이렇게 배를 갖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애를 시키고 있어요. 노동력 착취지만 예, 이 그림이 있는 거 요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됐어요. 이제 불을 좀 약하게 해도 돼. 자, 이제 이 정도 좀 약하게 해도 돼. 왜 불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 많이 올라왔고 이 정도 약하게 돼. 왜냐면 요 위에 손을 대보면 알아요. 여기에 열기가 있나 없나 요걸 보면 쭉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온도가 조금 너무 올라갔고 이 기름 집어넣으면 이 기름이 타버릴 것 같아. 자, 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에요. 예. 한 테이블 스푼인데 자 온몸에 다 적셔. 아, 이것도 기름 좀 많다. 근데 어차피 볶음밥은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예. 왜? 이게 들어가고서 온도가 조금 내려가거든 조금. 예. 그래서 지금 약한 불에 했잖아요. 예, 이 정도 불이면 충분해. 스테인리스는 예, 열을 벌써 머금고 있으니까 얘가 다 예, 다 머금고 있어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예, 아, 저번에 토치지 타다가 얘가 타버렸어. 다이소 갔더니 또 없더라고요. 똑같은 게. 아, 똑같은 걸 좀 찾고 싶은데 없어 얘가. 자, 오늘은 요걸로 이제 밥을 볶을 거예요. 예. 우선 계란 요거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왜? 계란국을 만들 거니까. 예. 그래서 자,
안 붙죠, 계란이 벌써. 안 붙잖아, 계란이. 하나부터 둥둥 떠다녀. 아, 계란이 벌써 둥둥 떠다녀. 아, 영상 보이면서. 근데 왜냐면 이게 벌써 익히면서 풀었어야 되는데. 자, 계란은 어느 정도 익혀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다 찢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붓느라고 찢지를 못했어요. 자, 이 정도면 다시 열이 올라왔어. 자, 밥 지금 따뜻하진 않고 그냥 미지근해. 네. 그냥 상온보다 조금 나. 자, 밥 붙어요? 안 붙죠? 붙어요? 안 붙죠? 예, 전혀 안 붙죠? 이걸 왜 밥을 갖다 미리 뭐 기름으로 버무리고 왜 이런 식으로 갖고 기름 범벅이라서 드시냐 이거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온도만 잘 맞추면 밥 하나도 안 붙잖아.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 밥을 집어넣어도, 찬밥을 집어넣어도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밥 거다리 팍팍 익어요. 자, 볶음밥 할 때 요령 힘들 필요 없어요. 그냥 쪼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밥을 쪼갠다고. 자, 그래서 아주 뜨거운 밥은 이게 쪼개는데 힘들고, 찬밥은 이게 온도가 내려가서 별로 안 좋아. 아, 실수가 요거였어요. 아까 계란 설명드리려고 여러분께 계란을 미리 풀었어야 되는데 막 스크램블처럼 한 손으로 한다고 못했어. 설명드리려고 타이밍을 놓쳤어. 계란을 좀 찢어야 돼. 아, 계란이 이제 좀 찢어졌어요. 자, 자, 이제 됐죠. 예, 여기다가 굴소스 집어넣을 건데, 요거는 뭐 양이 조금니까 뭐 많이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간은 저걸로 맞춰주세요. 저거 뭐더라? 간은 소금을 맞춰주면 돼. 간은. 자, 그리고 아까 파 다 넣으시고, 오늘은 파가 별로다. 냉동이라서. 자, 이렇게 미원 안 넣으셔도 돼요. 왜? 미원이 굴소스에 다 들어 있으니까. 자, 잘 섞이게 해줘야 돼요. 예. 잘 섞이는 거는 요거 주부님들 팬 돌리기 힘들면 그냥 요거를 두 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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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주시면 되고요. 예. 팬 돌리시는 거, 남자분들, 예, 팬 돌리시는 거 문제 없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놓고, 예.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자. 자. 밥이 이제 잘 섞였으나, 예, 간을 보고. 이렇게. 지금 간이 약간 심심하게 닦였어요. 왜냐면 저는 장조림만 먹을 거니까. 자, 그럼 얘는 빼놓고. 그래도 조금 익어요. 계란탕 200cc만 할 거예요. 자, 계란탕 뭐 간단하게 만드는 거, 예, 뭐 별거 없어요.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물 잘 만들기 힘들잖아. 예, 그래서 우선 계란탕에 간장 조금만, 왜, 색깔 조금 내면 좋으니까. 그리고 아, 파를 좀 더 써야 되겠고요. 계란탕에다 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 표고버섯 하나 있을까? 표고버섯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예. 표고버섯 왜 이래, 이거. 표고버섯. 표고버섯. 자, 전 표고버섯 좋아해요. 이거, 이거 국물 나오는 게 좋거든. 자, 표고버섯. 표고버섯. 넣었어요. 예. 아, 요거 국물 맛을 어떻게 내냐. 뭐, 치킨 스타크를 사용한다. 뭐, 여기 많은데. 예. 게세마리 소스. 예. 비엣홍꺼. 예. 어, 요건 대체불가 소스예요. 피쉬 소스라고 좋겠죠. 예, 개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개가 세 마리 있는 상표라서 트리크랩 브랜드라고 해서, 근데 이거 사실 멸치 액젓이에요. 순멸치 액젓 3개 상표. 예, 개 세 마리. 요거 아닙니다. 예, 개 세 마리인데 요것만 갖고도 국물이 끝내주게 나와. 예, 개 세 마리 소스 조금만 집어넣으면 돼. 몇 방울만. 그럼 국물 맛이 확 달라져.
간장 조금, 게세마리 소스 조금 이렇게 집어넣으면 국물 맛이 엄청나. 국물이 약간 심심하다? 소금. 왜냐면 게세마리 저거 액젓 집어넣는다고 비리지 않아요 절대. 네, 간장이랑 같이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남은 계란 있죠. 예, 남은 계란 집어넣는데 요거가 실처럼 쭈루루 삥 돌려서 이렇게 나와야지 계란탕이 그럴싸해. 자, 이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예. 이건 뭐 조금만 할까 금방 올라왔네. 끝. 예. 끝이에요. 끝.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원래 제 성격이면 그냥 후루룩 담는데, 예. 그릇에 그냥 후루룩 담으면 뭐가 문제냐면 모양이 안 예뻐. 자, 그럼 계란탕 됐죠? 예. 맛있는 계란탕 다 됐고, 여기다가 고운 후추. 톡톡. 끝. 자, 계란탕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볶음밥. 볶음밥도 이쁘게 모아서 음식은 또 모양이 한몫하니까. 예. 이렇게 하고 소복하게 담아주는 게 이쁘죠. 예. 음식은 소복하게 담아주는 게 이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됐어요. 제가 만든 장조림인데. 예. 장조림 맷점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싱겁겠어요. 반찬이야 먹을 거니까. 여러분도 반찬이야 드실 거면 조금 싱겁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볶음밥과 계란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선 볶음밥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예. 볶음밥 비주얼. 아, 이렇습니다. 예. 아유, 그럴싸하죠. 여기 장조림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계란탕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예. 아유, 이거는 엎을까봐 더 못 보여드려요. 예. 이렇게 갖고 만들었습니다. 자, 볶음밥과 계란탕의 비주얼입니다. 자, 우선 계란탕 한번 먹어볼게요. 예. 표고버섯을 집어넣은 계란탕. 아, 이게 원래 중국식은 전분을 넣잖아요. 예, 전분 집어넣은 거는 저는 안 좋아요. 전분 집어넣고 껄쩍껄쩍한 거 좀 안 좋아하고. 이렇게 좀 맑게 먹는 게 좋습니다. 한국 중국집에서 나오는 계란탕 같은 스타일 있죠. 예, 그게 좀 맛있어요. 원래 치킨 스톡을 써야 된다, 국물을 써야 된다 많은데 저 게세마리 소스가 양념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게세마리 소스면 웬만큼 국물이 나와요. 예. 조금만 집어넣어도, 몇 방울만 집어넣어도. 예. 먹어보시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까지 드시면 돼요. 이 볶음밥은 스텐팬에다 빨리빨리 하잖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중국집 볶음밥 다 아무리 맛있어. 절대 스탬프에는 예열만 잘하면 밥 안 달라붙어요. 그거 안 달라붙게 한다고 볶음밥에다가 기름을 미리 집어넣고 일회용 장갑 끼고 주물르고 이러는 영상들 많이 있는데 그건 예열을 몰라서 그래요. 아까 이해하신 거 말하면 돼요. 프라이팬 불 닿는 데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라이팬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야 된다. 그래야지 음식을 올렸을 때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야지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가 있다. 거의 중국집 볶음밥 다음으로 뭐 최고예요. 제가 예, 자부할 수 있는데 감히. 중국집 볶음밥은 화력이 너무 세서 그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 아, 장조림. 오늘 팥만 좋았으면 좋은데 팔을 사는 게 없었고 냉동팔을 썼어요. 전 냉동팔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낙 아까워. 파가 하도 많이 버려지니까. 냉동을 시켜놓게 시켰는데 냉동시켜서 맛있지를 않아 파가 솔직히. 흐물흐물해서
파가 따닥따닥 썰릴 때그 나오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많지 않아요, 오늘. 그게 오늘 조금 딴 때보다 좀 약하다 그런데 이 파는 신선한 파 그걸 타타닥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한국 그 요리 채널 보면 대파 많이 쓰잖아요. 예, 미국은 대파가 비하고 귀하죠. 예, 그리고 한국 마켓이나 갈 대파 있지. 사실 외국 마켓이나 중국 마켓 같은 데 가도 대파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예. 대파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의 대파 가격이 뭐 미국만큼 이렇게 사악하게 비싼 거 아닌 것도 있지만 대파를 크니까 이렇게 십자로 자르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착착착 하죠. 예. 잘린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 향이 많이 나요. 그래서 대파가 좋은 거지. 대파라고 특별히 그냥 쪽파보다 향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맛이 엄청나게 좋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쪽파도 향을 많이 내려면 많이 다져 넣으면 향이 많이 나요. 예. 대충대충 다지는 거고. 그래서 굳이 대파 없다 하더라도 대파가 요리의 맛을 그렇게 좌우하는 거는 아니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께 스테인리스로 볶음밥 한번 하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저도 맛있게 또 밥을 한끼 먹게 됐습니다. 자, 스텐펜 쓰는 법 이것만 성공하시면 스텐펜 갖고 계란프라이 두부 부치는 거 볶음밥 하는 거 아까처럼 안 붓고 성공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게임 셋입니다. 예, 더 이상 뭐 코팅팬 안 쓰셔도 스텐펜 충분히 쓸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예. 왜냐면 예열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건 습관만 조금 다르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의 요리 방식은 보편적으로 재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에다가 코팅팬을 얹어놓고 불 맥시멈으로 켜놓고 거기다 기름 두르고 바로 요리를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 하면 지금 코팅팬 말고 스텐펜을 쓴다면 앞으로는 먼저 중간불에다가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옆에서 재료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온전 낮춰놓고 딱 하면 돼요. 아까 약불로도 이렇게 볶음밥 볶아지는 거 보셨죠? 예, 센 불로 안 해도 됩니다. 센 불로 하면 타버려요. 예. 그래서 불 조절만 좀 잘하시면 스텐펜으로도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예, 좀 스텐펜으로 볶음밥 하는 거 예,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나머지 식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